네, 안녕하세요. 범프레트 조정호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제가 요즘 강의가 지금 주간 강의가 계속 있어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보통 이제 동영상 강의를 찍는데 좀 체력이 안 되네요, 요즘은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새벽에 또 강의를 짓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룰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악성 코드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어떤 동적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 악성 코드보다는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디에서 이제 흔적이 남는가, 그거를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직접 우리가 악성 서버하고 연결되는 그 과정, 그다음에 어떤 공격을 진행을 했을 때 우리 프로세스 모니터 쪽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고 있는지, 그거를 좀 관점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우리가 악성 코드 제작하는 것들은 뭐 일부 뭐 조금 다를 수 있죠. 직접 이제 악성 코드들은 직접 제작하는 것이 많겠고요, 코드를 이용해서요. 근데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는 이제 MSF 베놈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 우리가 천재 메타스플로이트를 처음을 할 때, 그리고 핸들러까지 만들어 줘야하기 때문에 메타스플로이트 MSF DB 초기화 INIT를 해서 메타스플로이트를 초기화를 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칼리 리눅스 처음 이제 이렇게 블로거나 설치하신 분들은 아직 메타스플로이트 초기화가 되지 않았고요. 이 메타스플로이트 MSF DB INIT 이미 그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메타스플로이트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스키마 정보들을 초기화한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 놔두시고요. 요 창은 놔두시고 이제 새로운 창을 띄우셔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메타스플로이트 쪽에서 이제 앞에서도 저희가 메타스플로이트 뭐 기본 명령어나 그런 것들 몇개 설명을 하고 기존 동영상에서도 MSF 베놈이란 것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MSF 베놈이란 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윈도우즈 관련된 악성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윈도우즈 베놈, 그 다음에 플랫폼은 x86. x86 플랫폼, 그 x86 형태로 했고, 플랫폼을 이제 우리가 윈도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윈도우즈, 그 다음에 페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취약점을 찾는 공격 코드, 취약점이 포함된 공격 코드 형태이고, 나중에 요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페이로드 같은 경우 윈도우즈, 그 다음에 메터프리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스펠링이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줄로 그냥 쭉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L호스트는 항상 뭐 L호스트하고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교육을 하면서요. L호스트는 우리가 리버스 TCP를 했을 때 L호스트는 항상 공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리누스죠. 칼리누스의 공격자를 IP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화면이 조금 이렇게 좀 줄일게요. 리버스 TCP, 그 다음에 L호스트는 이제 공격자 IP를 체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L포트는 7777로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뭐 중간에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I 옵션 같은 경우나 마이너스 E 옵션, 마이너스 E 옵션 같은 인코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인코딩에 따라서 몇 번이냐 할 것이냐 같은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B 옵션도 있고, 그 다음 배드셋 그 배드코드 옵션도 있고 하는데, 그냥 저희들은 단순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 파일 형태로 저희들이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security. EX 파일로 하나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S 베논이란 것을 이용해서 이 악성 코드 IP 이쪽으로 붙으면은 이제 가면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근데 그냥 한다고 해서 가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악성 코드를 상대방 쪽에서 실행을 했을 때이 칼리눅스 악성 서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핸들러를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저는 리스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의 오브젝트 정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제 핸들러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msfdb int로 했던 그 창에서 우리가 콘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f 콘솔로 이용을 해가지고 핸들러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자, 지금 현재 창을 두 개로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창에서는 우리가 만들었던 security.ex 파일을 만들었던 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배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악성 서버 쪽에서 우리가 웹 서버 형태로 배포를 할 겁니다. 웹 서버 형태 같은 경우에는 뭐 칼리눅스에서 웹 서비스를 실행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기본으로 깔려 있는 아파치 웹 서버를 깔아서 그 실행을 해서 저희들이 웹 서버를 통해서 그 배포하는 형식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저희들이 그 파이썬 서버를 임시적으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80 포트를 실행을 시키면은 python-m 그다음에 심플 http 서버 80이라고 하면은 80 포트로 이제 임시적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포트로 우리가 윈도우에서 지금 이제 악성 서버로 붙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악성 서버 쪽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되겠죠. 네. 그래서 HTTP 이쪽으로 접근하시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디렉토리 리스팅 형식으로 웹 서버에게 구성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었던 security.ex 파일을 한번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운로드 받을 때 이쪽에서는 이제 디펜더가 체크를 합니다. 그런 이제 무시를 하시고요. 이렇게 백신 우회나 그런 기법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메타스플리터나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또 요것들을 또 고려할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그런 기법들을 한번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security.ex 파일이란 것이 여기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예,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실행을 할 것이고요. 우선은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서 이게 실행을 할 때 이게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보통 악성 코드 우리가 받았던 샘플 같은 거 악성 코드들은 이제 보통 서버들이 죽어 있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죽어 있는데 직접 이제 커넥션 돼 가지고 이렇게 리모트에서 명령어 내린 거나 그런 것들 할 때 그런 RAT 형식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메타스포이트라는 걸 사용하면은 조금 분석하는 거나 이게 학습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핸들러를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유즈 그다음에 익스플로이트 멀티 핸들러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셋 페이로드는 아까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기반으로 우리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윈도우즈 기반으로 메타프리터를 리버스 TCP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대로 이제 메타프리터 그다음에 리버스 TCP 이렇게 여러분들 페이로드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로컬 호스트도 set 로컬 호스트, 예, set h 그 l 호스트 같은 경우에도 칼리 리눅스 거 IP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 포트는 7777로 이렇게 리스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et l 포트였네요. set l 포트는 예, 7777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항상 만드는 방법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익혀 두시면은 나중에 PHP로 만들던 아니면 워 파일로 만든 JSP로 파일을 만들던 ELF 파일을 만들던 어떤 형태의 그런 바이너리 악성 코드를 만들 때마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익혀 두시면 될 거고요. 이제 익스플로이트를 하시면은 이제 핸들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제 뭐 요거에 대해서 메타프리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것보다는
이제 이것들이 감염됐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 이걸 지켜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스 인터널 쪽에 보면 프로세스 모니터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세스 모니터요. 그 프로세스 모니터를 저희가 실행을 시키고요. 자,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익스플로어 이 두 개를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이제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예, 모니터링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두 개가 근데 같이 실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같은 이제 쪽을 바라보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오네요. 좀 느리네요. 예, 느려요. 자, 됐죠? 자, 이렇게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도 이 두 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클리어를 한번 하고 난 뒤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로그라는 것은 계속 쌓이게 될 겁니다. 로그라는 것은 계속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클리어를 시키고 난 뒤에 요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그냥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이쪽에 지금 칼리눅스의 세션이 맺어지면서 저희들이 메타프리터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또 탐지를 하겠죠. 그래서 security.exe 파일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기보다는 필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프로세스 네임, 예, 프로세스 네임 있죠. 이것을 컨테인즈로 바꾸시면은 security.exe 파일이 security라고 검색만 하시고 add를 늘 필터리를 하시고 apply를 하시면은 이제 security.exe 파일이 뭐가 동작이 되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security.exe 파일이 여기에 이제 실행이 되고 있죠. 이쪽에 실행이 되고 있고요. 단독으로 지금 이제 explorer.exe 파일 아래 단독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파일에 의해서 얘가 동작되고 있으면 그 파일 하이로 나와서 동작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메타프리터에서 동작을 할 때마다 얘가 동작이 될 겁니다. 동작이 되고 실시간으로 얘도 TCP send라는 것을 계속 보내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는 처음에 많이 보는 것들은 이제 넷스테트에서 네트워크 연결 정보부터 보고 의심되는 네트워크 연결 정보하고 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는요. 근데 우리는 security.exe 파일이라는 것을 벌써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모니터에서 보면은 이제 레지스트리 정보들, 이런 레지스트리 정보 같은 경우는 특이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제 건드리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레지스트리 정보 같은 경우 특이한 부분들은 분석을 해야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건너뜁니다. 필터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이미지, 시큐티 이미지에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DLL 파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잘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 메타프리터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 메타프리터 특징이 있을 거 아잖아요. 그 메타프리터, 메타스프리트에서 생성되는 그런 메타프리터 형태의 공격 코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DLL 파일들도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그런 그 DLL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두거나 추적을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는 메타스플로이트에서 만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감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 커넥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777 어떤 의심되는 포트, 물론 이제 공격자들이 백신에서 실행되는 것들이 꼭 7777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포트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뭐 80 포트나 그 다음에 53 포트 443 그쪽으로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 정보들이 바로 이제 메타프리터 사용했을 때 생기는 거는 그런 어떤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지스트리 정보도 당연히 굉장히 많이 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지금 현재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TCP send, 그 다음에 리시브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지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가 안 될 거고요.
자, 프로세스 정보에 있는 PS라는 것만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갑자기 이제 어떤 것들이 실행이 되겠죠. 예, 이렇게 쭉 됐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뭐 특이한 상황들은 발생하지는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운로드 쪽에 있으니까 다운로드라는 명령어, 물론 이제 쉘이라는 명령어 한번 실행할까요? 어떤 반응이 있는가? 쉘 권한을 획득하는 거죠. 쉘 권한을 획득하면은 그때부터는 레지스트리 정보를 당연히 많이 건들게 되는 거죠. 이 쉘이란 것들을 건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DLL 파일 같은 정보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건들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쉘, 유저 쉘 폴더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이렇게 생성하고 커맨드 파일 DIR 이런 것들. 예,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요 입장에서는 이 DIR 요거 정보들을 현재 디렉토리 정보들을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DIR 치시면은 또 많은 정보들,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이렇게 건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security.exe 파일이라는 거, 아니면 뭐 이런 파일들인데, 우리가 그냥 테스트로 얘를 한번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메타프리터에서 직접 다운로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도록 할게요. 자, 어떤 현상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관련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자, 뭐 다운로드 받을 때도 특이한 것들은 없네요. 예, 특이한 것들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커넥션 정보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정보들을 볼까요? 해시 덤프. 예, 해시 덤프 정보들을 한번 보면은 얘는 이제 잠시만요. 클리어를 좀 시켜야겠네요. 잠시만. 자, 클리어를 좀 시키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잠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뭐가 이렇게 중단이 돼가지고 좀 끊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칼리 리눅스 쪽에서 우리가 로드 미미카티스라는 정보, 이게 메모리 정보나 그런 것들에서 인증에 관련된 것들을 이용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빼내는 그런 것들 모듈입니다. 그래서 로드 미미카티스라고 하시면은 새로운 명령어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 미미카티즈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고요. APT 공격을 할 때도 이런 메모리 정보 내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가져올 때 이런 모듈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버러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증, 그래서 인증 체계 안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지 보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그런 명령어들을 치시면은 이제부터는 굉장히 많은 DLL 파일들과 그 다음에 인증과 관련된 것들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verless.dll 파일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낼 때 건들고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그 관련된 인증 lsass.ex 파일이라는 것이 인증과 관련된 프로세스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이것을 읽기 위한 필요한 DLL 파일들을 이렇게 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들, 메모리 정보에서 지금 헬프를 치시면은 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커맨드가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메타프리터에서요. 그래서 다이제스트, 윈도우즈 다이제스트 정보들을 보면은 패스워드 정보들이 이렇게 크랙이 되는 거. 이게 크랙보다는 이제 메모리 정보 내에서 중요한 정보들 가져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으로 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DLL 파일들을 또 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악성 코드 형태들을 만들어 보고 그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메타스포이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격을 진행했을 때 어떤 식의 반응들이 보는가 프로세스 모니터링만 가지고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프로세스 익스플로더 띄우는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이게 뭐 이게 드롭 파일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요 안에서 파워쉘 같은 공격 기법 같은 경우는 파워쉘이라는 명령어 아래 이제 뭐 이렇게 아래 이렇게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뭔가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 아래 자식 프로세스로 이렇게 실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현상들을 볼 때는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로 같이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상황들, 이 동적 분석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 모니터링 할때 이런 상황들을 한번 재현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봤습니다.